자, 일단 손에서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쭉쭉 엄청 잘 늘어나요. 이렇게요. 우와! 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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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미국 애깨 슬라임 2편. 애깨 종류만 제니가 한번 다 모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애깨가 아니거든요. 신상이라서 그냥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색깔의 어떤 느낌의 미국 애깨 슬라임이 나오는지 제니와 함께 한번 열어볼 건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첫 번째는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되게 궁금해요. 화산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연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열어볼게요. 벌써 느낌이, 이거는 약간 슬라임인데 애깨 같은 느낌은 별로 없는데요. 우와, 이런 모양인데요. 제 생각에 이거 별로 애깨 느낌은 아닌데? 열어볼까요? 어떻게 빠지? 우와,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는 애깨가 아니지 않나요? 슬라임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이렇게 봐요. 늘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하죠? 잠깐만, 이러면 뭐지? 이거 애깨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야 되는데 별로 쭉쭉 늘어나지는 않아요. 좋은 점은 손에는 안 붙어요, 친구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볼케이노는 클레이도 아닌 것이, 애깨도 아닌 것이, 슬라임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다시 넣어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로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 친구가 유튜버 같아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유튜버인데 요즘에 이제 장난감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슬라임 버전이라서 제니가 하나 구매해봤어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애캐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추롱. 이거는 제니가 생각하는 그 애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타라라란. 느낌도 손에는 안 묻어요.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우와. 두 번째로 나온 애깨는 물처럼 물컹물컹한 초록색의 이 애깨가 나왔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애깨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 알려주세요. 자,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제니가 이게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거 애깨 만들기 같아요, 친구들. 와, 여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가루들이랑 이 컨테이너 통이 들어있었는데요. 여기까지 물을 채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를 넣고 10분 동안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애깨가 완성이 된대요. 근데 제니는 이거를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통에 물을 이만큼 채우고 애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일단 다 넣을게요. 11개를 훅. 우와. 자, 이렇게 마지막 11개까지 넣고 제니가 이렇게 뚜껑을 꼭 닫아줍니다. 흐르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10분 동안 흔들어 주래요. 10분 동안 열심히 흔들어 줄게요. 우와, 파란색으로 엄청 많이 금방 변하는데요? 10분 동안 흔들어 줄게요. 제니가 잘못 알았는데요. 이거는 10분 동안 놔두면 애깨가 된다고 그러니까 애깨가 될 동안 우리 넘넘스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미스테리 팩부터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여기 안에는 귀여운 나초 그리고 아플이 들어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넘넘스 캐릭터도 들어있고 애깨가 들어있거든요.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두 개가 들어있어. 원래 한 색깔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들어있어요. 이거는 딸기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아무튼 민트색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미스테리 팩이 하나 더 숨어 있었잖아요, 친구들. 여기 안에는 이 친구가 들어있었어요. 귀엽죠? 자, 그리고 여기 들어있던 애깨는요, 넘넘쌈의 향기잖아요. 이건 딸기향. 이거는 솜사탕 아니면은 블루베리 같아요. 느낌은요, 친구들, 우리나라 애깨처럼 쭉쭉 이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손에 안 붙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전에 뽑은 그 애깨처럼 약간 물처럼 그래요. 이렇게 만져도 탁 손에도 안 묻고요. 엄청 느낌이 좋아요. 향기도 좋고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애깨 말고 이거 신상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니가. 과연 뭘까 해가지고 되게 궁금했는데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우와! 놀자마자 미스테리 팩이 들어있네요. 뭐지? 스푼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열어봐야겠죠? 여기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래요. 제니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거 친구도 봐야 되는데 진이가 앵글을 잘 못 잡아서. 자, 이렇게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 보이나요? 이게 쏟으면 안 돼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3분 동안 이렇게 놔두래요. 그래서 진이가 3분 동안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우와, 3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친구들.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리고 제니가 향기를 맡아보니까 이거 수박 향이 나요. 그리고 이 삽의 정체는 이거를 이렇게 파라는 거였어요. 우와, 한번 파볼까요? 자, 한번 파보겠습니다. 열심히 추루추루 후후. 우와, 자꾸 미스테리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밑에 뭐가 있어요? 뭐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엄마가 엄청 싫어하겠는데요? 여기서 나온 친구들은 오, 이 친구도 귀엽고요. 그리고 얘도 토끼 같아요. 얘도 귀엽고, 얘도 도넛인데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이렇게 여섯 개의 귀여운 캐릭터들이 나왔어요. 눈처럼 푹 불어나가지고 밑에 이렇게 막 파보니까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애깨는 아니었지만 나름 비슷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뽑았던 이 넘넘스. 짜란! 열어보니까 이렇게 3단 다른 애깨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렇게 딱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첫 번째 애깨 열어봐야겠죠? 첫 번째 애깨 봐보겠습니다. 오, 이거 조금 느낌 틀려요, 친구들. 아까 전에 그 물처럼 이렇게 물컹물컹 하지는 않고, 제니 기억엔 이게 손에 안 묻었던 것 같은데 왠지 손에 묻을 것 같지 않나요? 향기도 좋아요. 여기 안에 또 미스테리팩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축축축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애깨가 손에 이렇게 붙었었군요. 아, 제니가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엄청 붙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딱 사탕이 들어있었다는 거. 두 번째 또 열어볼게요. 이번엔 핑크색이요. 핑크색에 이렇게 스프링클즈가 들어있는데요. 쭈룩 또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는 미스테리 팩은 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프링클즈가 뿌려져 있어서 먹는 것 같이 예쁘게 나와 있어요, 친구들. 진짜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도 쭉쭉쭉쭉 아주 잘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것 같아요. 짜란 짜란 짜란. 자, 마지막 우리 노란색도 착. 여기는 뭐죠? 이거 개구리 알 같아요. 스티로폼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열어볼까요? 오? 어, 뭐지? 이거 느낌 되게 이상해. 딱딱해요. 자, 이렇게 꺼냈는데요. 여기 안에 또 미스테리팩이 하나 숨어 있기는 해요. 아이고, 이렇게 미스테리팩이 들어있어요. 문자 주세요. 귀여운 문구가 들어있는 넘넘스가 들어있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애깨는 무슨 알 같지 않나요, 친구들? 너무 징그러워. 이거 징그러운 것 같아. 안 징그러워요?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늘어나는 건 엄청 잘 늘어나요, 친구들, 이렇게. 근데 제니는 느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가지고 온 넘넘스는 이렇게 순서별로 다시 탁탁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주고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그럼 대망의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오,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 오? 느낌이 어떨까? 오? 이건 진짜 애깨 같아요, 친구들. 우와! 엄청 많은데? 계속 나와요. 제니가 다 꺼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고요. 이렇습니다. 우와! 자, 일단 손에서 안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쭉쭉 엄청 잘 늘어나요. 이렇게요. 우와! 이거 이런 또 애깨는 오랜만에 가지고 노는데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애깨랑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 물만 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손에서 안 떨어져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손에 묻는 거 빼고는 제니가 오늘 열어본 애깨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친구들? 오늘 제니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하는 애깨 슬라임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제니는 다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은 어떤 애깨가 제일 재밌게 보였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만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